앨범 타이틀곡인 지그재그 뮤비 촬영 현장에 있습니다. 지금 지안이가 신입생인데 어느 부서에 들어갈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을 찍고 있는데요. 당연히 제가 있는 제빵부로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? 데일리들은 제빵부로 올 거죠. 맛있는 빵도 먹을 수 있는데. 나는 마이크로 나의 맥인 인생을 산다.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개인 컷을 한번 찍어봤는데 그건 진짜 무섭더라고요. 첫 번째 순서로서 이제 다음 멤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? 응? 제가 첫 번째야? 진짜요? 충격적. 그러면 찍으면 되나? 네, 저도 리허설 하는 줄 알았는데. 삐. 미안해 맞아요. 약간 슬퍼 보여. 네. 전화가 슬픈가 봐요. 저희를 만나고 싶지 않았나 봐요. 그런가? 아니면 약간 어색한 걸까 아직? 아, 그럴 수 있어요.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친구들이 있어서 모르겠어요. 맞아. 계속 먹으러 갈게요. 안녕. 아무래도 중독성 있는 부분이 진짜 신이 나섰다가 괜히 또 만나. 그 저희 위클리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주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어쩌면 떠나지가 않아서 더 새롭고 재밌잖아. 이거 여기 그 위에 계속 있었어요. 촬영하는 내내 잘 뿌렸다. 나 그 안에 무언가 있을 예정이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락커를 딱 여는 그런 장면을 찍고 있는데요. 아까는 이 캐리어와 제 발 클로즈업 샷을 찍었습니다. 혼자 하는 촬영이 아직 익숙하지 않는데 응원을 받으니까 저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지안이를 저희 제빵으로 볼 수 있게 한번 유혹해 보려고 합니다. 오케이, 레디. 레디. 이 제스처를 지안이가 이거 어때? 하면서 알려줬거든요. 고맙다 지안아. 맞아. 이 찐은 지그재그 찐데 유도를 하려면 상대방의 심리를 잘 읽고 기술을 써야 된단 말이야. 이때 이렇게 하는 거야. 안녕하세요. 재미입니다. 설레는 키 차이 아주 좋고요. 주아 선배님 사랑합니다. 선배님 너무 멋있어요.
아니라 저 5분 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요. 제가 보기에 바삭한 군만두가 되고 싶은 걸 봅니다. 지연이는 왜 군만두가 되고 싶을까요? 여기는 소희의 제빵실인데 말이죠. 소희 화이팅! 소희 잘하고 있다. 크고 정확하게 화이팅! 넌 애니메이션 캐릭터다. 즐기며 달릴래. 빵을 훔친 제가 신발장 신발장 진짜 신이 나서 어떡해 괜히 또 아무나 그때부터 진짜 X자 생생이 나도 잘 몰라 롤러코스터 이상 지그재그 포인트 한 번이었습니다. 서툴러서 그래 꼭 일부러 많은 역할들을 맡았잖아요. 저희가 처음으로 그린스크린에서 촬영도 해봤는데 이번 뮤비 촬영 되게 많은 경험을 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저희 뮤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맞아요. 뮤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, 뮤비도 나왔구나.